네, 줄기가 앙상한데요.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잘한 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거의 졌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식물이 마디풀과의 싱화입니다. 싱화꽃이 이렇습니다. 네, 싱화는 찔레와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식물입니다. 봄에 어린 줄기를 꺾어 먹으며 놀았습니다. 생으로 그냥 먹어도 좋고요. 또 생채로 샐러드나 데쳐서 무침 등 나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싱화는 전국 각지의 낮은 산기슭에서 볼 수 있고요. 주로 들에서 자라는 같은 마디풀과의 수형하고는 모습이 다릅니다. 싱화는 2-3m 정도까지 크게 자라고요. 흰 꽃이 핍니다. 그러나 수형은 1m 이내로 작게 자라고요. 붉은 빛이 도는 꽃이 핍니다. 또 싱화는 나무뿌리 같은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수형은 여러 갈래에 가는 수염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재명은 싱화 또는 산모입니다. 맛은 시고 성질은 차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시금치나 소고기 등 대부분의 식재료에 들어있는 수산은 한 번에 과량을 복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량의 수산은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요.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변비를 치료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깨끗이 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싱화는 뿌리가 주약재고요. 관절염의 특효약재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싱화 뿌리로 당금주를 만들어 마시면 극심한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돌아다니게 한다는 유명한 약재입니다. 네, 특히 관절에 물이 차고 열이 나는 습성 류마티즘에 효과가 빠릅니다. 그 외에도 싱화 뿌리는 위궤양, 위가 밑으로 처지는 위하수, 광란, 소화불량 등 위장병에 효능했습니다. 또 소변을 잘 보지 못할 때와 웜, 피부 소양증, 부스럼 등 피부병, 매독, 열사병, 일사병, 적백리, 치질, 토열, 해열, 황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에는 뿌리를 술 담가 이용하고요. 일반적인 약재 이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또 피부병에는 다리물이나 뿌리를 지쳐서 환부에 발라줍니다. 오늘 싱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